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요, 윤종신의 본능적으로라는 곡의 리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되는 코드는요, B 플랫 마이너, F 마이너, E 플랫 마이너, 자, 또는, 자, 7 코드로도 됩니다. 그래서 B 플랫 마이너 7, 그죠? F 마이너 7, E 플랫 마이너 7, 그죠? 원곡에 더 가깝게 치시려면 7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예, 그냥 쉽게 치기 위해서, 그죠? 리듬 위주로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그냥 마이너, 그죠? E 플랫 마이너, 그리고 F 마이너, 그리고 E 플랫 마이너 이렇게 코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자, 코드 운주는요, 우리 A 마이너에서 한칸 오시면 되죠. 그래서 B 플랫 마이너가 되는데요. 6번 플랫 발에 하시고요. 자, 손가락 3, 4번을, 자, 8번 플랫, 4번, 5번 줄을 잡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F 마이너는요, 8 플랫이죠. 8 플랫에서, 자, 2, 4, 3. 그죠? A 마이너 폼 잡으시면 됩니다. 손가락 2번이 2번 줄, 그리고 손가락 3번과 4번이 4번 줄과 3번 줄이죠. 이렇게. 자, 그리고 E 플랫 마이너는요, 자, 그대로 두칸 밑으로. 하나, 둘, 그죠? 예, 목 쪽으로, 넥 쪽으로 두칸 내려가시게 되면요. 이것이 이제 E 플랫 마이너가 됩니다. 자, 이제 스트로크 패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슬로우 고고 패턴이랑 똑같이 오죠? 자, 슬로우 고고 패턴. 자, 한번 제가 블루싱으로 한번 쳐볼게요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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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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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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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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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그죠? 일단 이렇게 됩니다. 자, 입으로 리듬을 먼저 연습을 해보십시오. 입으로 연습이 되게 되면요, 입으로 할수 있으면 손도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만 보시게 되면요, 요 부분은 칼립소랑 똑같습니다. Down, down, up, up, down. 그죠? 칼립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. 첫 번째 박자에 다운, 다운을 넣어주시고요. 그죠? 네 번째 박자에 다운, 다운업을 넣었습니다. 간단하죠, 그죠? 칼립소 리듬이 가운데에 뚝 자리 잡고 있고요. 앞에 다운, 다운. 네 번째 박자에 다운, 다운업. 그죠?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, 그죠? 그래서 이 소리를 내볼게요. 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다운, 다운. 두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에 놓으시면 되겠죠. 그래서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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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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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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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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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이렇게. 그죠? 자, 근데 블루싱이 지금 나옵니다. 그죠? 커팅을 하란 말이죠. 블루싱이 나오는 앞에 비트는요, 항상 커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첫 번째 박자는요, 블루싱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. 두 번째 박자, 세 번째 박자를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게 되면요, 이렇죠, 그죠? 다운, 다운, 업. 요겁니다, 그죠? 다운. 해볼까요? 그죠? 한번 더 해볼까요? 다운, 업. 다시. 다운, 업. 다운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다운, 이렇게 됩니다. 다시. 자, 이렇게 되죠. 자, 일단 이 부분 마스터하시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트. 네 번째 박자죠, 그죠? 요겁니다, 그죠? 자, 세 번째 박자부터, 두 번째 박자부터 이어볼게요. 요거죠, 그죠? 하시면 되고요. 첫 번째 박자 넣어주시면 되겠죠. 다 이어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치고 있습니다.
여유가 있으시면요, 여기, 그죠? 한 바퀴 있는 데다가 은폐한 개 넣어도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더, 빠른 느낌이 나겠죠? 그죠? 근데 일단은 이렇게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한번더쭉 쳐보겠습니다. 자, 이런 느낌이죠? 예, 제가 F 마이너에서 그죠? E 플랫 마이너로 넘어갈 때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그죠? 이렇게 제가 쳤던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것은요, F 마이너를 세 박자, 하나, 둘, 셋, 그죠? 그리고 네 박자째에서 네 박자째 반박을요, 그대로 F를 쳐주시고요, F 마이너를 쳐주시고, 그다음 나머지 반박을 E 마이너죠. 한칸 밑으로 떨어지면 됩니다. E 마이너 그대로 치시고요. 그 다음 마디 첫박을 다시 한칸 그대로 떨어지면 되죠. 그죠? E 플랫 마이너가 됩니다. 그래서 F, E 마이너, E 플랫 마이너.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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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습니다. 뭐 원곡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그냥 한번 멋져 보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, 요거죠? 소리를 나눈 부분, 허피킹을 하는 부분, 다운을 하는 부분, 업을 하는 부분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요,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그죠? 자, 16비트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다운이지만 그 사이에 업이, 그죠? 허피킹 업이 포함된다는 것, 그죠? 그래서 다운 업을 치면 안 되고요, 다운 허피킹 업, 다운 허피킹 업으로 치신다는 것, 그죠? 이렇게 허피킹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훨씬 음을 맛깔나게 그리고 정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감사합니다.